별명이 뭔데? 아니 지금 밑에 나오는데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돼? 알았어. 아 왜 별명 얘기하면 안 돼? 신경 그, 가지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어서 그래? 근데 야 봐봐라. 나도 지금 뭐 안 쓰고 얘도 이제 뭐 안 쓰고 있잖아. 근데 너가 이제 탈모난다 했잖아. 탈모는 몇 살부터 걱정해야 되는 거야? 아니 근데 그거는 일찍부터 관리를 해주면 좋다던데. 아 그쪽은 성별이 아니 근데 저는 머리숱이 별로 없어서 좀 괜히 지키고 싶어. 그래 지켜야지. 자기관리가 필요하지. 저희 저 필기요원하고 팔레강이 필기요원하고 커피 한잔 사러 가고 있습니다. 필기요원이지. 핵심인물이 핵심인물이 잠깐 어디 갔더라고. 그거 대신 사줘라. 그 오늘 포스트잇 어때? 너 봤어 포스트잇? 네. 야 근데 소리가 나올까 네 소리? 한번 얘기해봐. 포스트잇 어때?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. 아 깔끔하고 예뻐? 네. 아 근데 궁금한 건 있어요. 뭔데? 저희 학원에 그 갈 때 그 친구가 이렇게 로고의 메인이 된 이유가 뭐죠? 아 그거 그 우리 교수님 특강하셨잖아. 네네네. 교수님께서 갈 때 넣으라고 하셔서 또 내가 교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같은 그런 걸로 이제 받들어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. 바로 넣었어. 갈 때 어때? 교수님 아이디어야. 좋은 것 같아. 괜찮지? 네, 뭔가 의미 있을 것 같고. 아니, 너무 학원틱하게 보이는 게 좀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. 뭐 마시지? 어디 거 갈래? 저는 여기 갈래? 저는 상관없어요. 아 여기 가자. 여기요? 네.